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고전홈트 히브뜸 버전으로 캐시의 암벅지 영상 두 개를 연속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와이드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 플리 스쿼트 버전, 그리고 누워서 다리를 오픈했다 클로즈, 그리고 서클을 돌리는 두 가지 루틴을 곧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휴식은 없습니다. 자, 먼저 와이드 스쿼트 포지션으로 발 오픈해 주시고 각 동작은 1분 30초씩 진행해 볼게요. 자, 손은 이렇게 합장한 상태에서 툴리에 1분 30초 갑니다. 시작!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집중해야 될 거는 무릎을 열어서 안쪽 허벅지를 이완하고 수축하는 거를 반복해서 안쪽 허벅지에 충분한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깊이 앉는 것보다 골반을 축을 중심으로 해서 무릎을 열고 골반으로부터 붙어있는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도록. 이 동작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와이드 스쿼트 영상을 기본적으로 숙지한 다음에 넘어오면 좋겠죠? 자, 워밍업이에요. 충분히 허벅지 안쪽을 수축했다가 복부 근육 같이 수축하면서 일어나고, 다시 앉았다가 일어나고, 마시고 내려갔다가 일어나면서 내쉬고 반복해 볼게요. 마시고, 발바닥이 매트에서 떨어지지 않게 발 전체에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서로 멀어지는, 키가 커지는 느낌을 쓰는 것도 중요해요. 자, 숨을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업, 마시고 내려갔다가 업. 1분 30초만 집중해서 해도 충분한 워밍업과 허벅지 안쪽의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마시고. 제 동작에서 기존 100개 챌린지 하셨던 분들은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자, 다음은 내려간 상태에서 오른쪽 까치발 들고 그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다시 업, 내려가고, 업. 오른발을 까치발 상태에서 발목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시고 똑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발은 들고 있지만 나는 계속 두 발을 바닥에 붙이고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이 옆으로 열린다에 집중해 주세요. 키는 계속 커지고 어깨는 활짝 열고 복부는 계속 쏙 들어간 상태에서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해 줍니다. 마시고, 내려가고. 이미 벌써 허벅지 안쪽과 무릎, 골반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깊이 앉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가능한 만큼 내려갔다가 충분히 허벅지 안쪽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데에만 집중해 주셔도 돼요. 1분 30초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 가지 자세에서 집중해서 그 1분 30초 동안 최소 30초 이상 내가 이 동작을 충분히 완벽한 자세로 소화해내겠다, 이 목표로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마시고, 늘리면서 마셨다가 내쉬면서 일어나고. 자, 일어나서 바로 반대쪽 까치발 들어볼게요. 앉고 업, 앉고 업. 혹시 발목 까치발을 든 상태에서 유지하는 게 힘든 분들은 까치발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무릎을 펴는, 발목을 펴는 것도 괜찮아요. 까치발 들어주고 뒤꿈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힐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해봅니다. 나도 모르게 하다가 상체가 점점 앞으로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무릎을 계속 열고 엉덩이를 무게 있게, 무게감을 엉덩이에 약간 준 상태에서 아래, 뒤로 떨어져야지 상체를 많이 숙인다고 동작과 이 운동의 효율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상체 각이 부드럽게 약간의 대각선을 유지하고 내 체중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까치발 들고 있는 분들 막 다리가 후들후들 막간 숭구리 당당처럼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동작에서 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더 숙련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지구력 있게 기다려줘야 돼요. 앉고, 앉고,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고 일어납니다. 다시 내려가고 자 이제 얼터네이팅이에요. 내려가서 업, 업, 다운, 다운 반복을 해볼게요. 바로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까치발하고 다시 뒤꿈치 내리고 까치발하고 뒤꿈치 내리고 무릎이 고정돼야 돼요. 혹시 있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무릎을 옆으로 밀어내는 것도 괜찮아요. 허벅지 앞에 이렇게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대는 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내려가고 자 팔을 옆으로 뻗어보는 자세도 추천할게요. 앞으로도 좋아요. 오 중간에 힘들면 저처럼 잠깐 일어나주세요. 너무 힘들다. 까치발 뒤꿈치 내리고 까치발 뒤꿈치 내리고 까치발은 이렇게까지 들 필요는 없고 적당히 발 볼로부터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힘든데요? 다시 까치발 뒤꿈치 내리고 무릎이 계속 열려 있어야 돼요. 까치발을 드는 순간 무릎이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무릎을 열 수 있는 만큼만 까치발을 들었다가 내려줍니다. 자, 다시 끝까지 화이팅 해볼게요. 내려가고 까치발로 종아리가 두꺼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다리 벌써 떨리는데 이 허벅지 안쪽과 무릎이 계속 사용되는 게 느껴져요. 절대 종아리, 오히려 종아리는 자연스럽게 라인이 다듬어질 거예요. 힘들다. 자, 다음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방금 까치발 들었죠? 여기서 펄스 동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릎은 열고 계속해서 엉덩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인데 이때 모든 자세가 유지되어야 되고 내 체중만, 체중 무게중 똑같아요. 위아래로 높이만 바뀌는 거예요. 아, 내 다리 떨리는 거 봐. 어떡해. 아, 자, 잠깐 일어나줍니다. 이럴 때. 다시 내려갔죠? 저보다 지금 떨림이 좀 덜하고 잘 버티고 있는 분들은 중간에 일어날 필요 없어요. 1분 30초 동안 계속 이 골반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돼요.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든 분들은 이렇게 그냥 기본 와이드 스쿼트 자세에서 조금만 한 10cm에서 20cm 정도만 펄스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꾸 쉬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너무 힘들다. 이게 왜 고전 홈트로 이렇게 유명한지 조회수가 왜 그렇게 폭발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지금 마지막 동작이에요. 다시 내려가서 진행해 볼게요.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버금이들 화이팅! 자, 지금 허벅지 안쪽이 계속 떨려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 화이팅! 캐시 언니가 진짜 굉장히 말이 수다스러우시더라고요. 저도 수다스럽지만 캐시 언니 앞에서는 제가 질 것 같아요. 아, 바로 누워주셔야 돼요. 쉬는 시간 없다 했죠? 30초씩 허벅지 안쪽을 자극시키는 동작 가볼게요. 무릎 한번 안아주시고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골반을 양 골반을 똑같이 무게감을 바닥에 두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오픈했다가 크로스해서 모아주는 거예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자 캐시 언니는 팍 모으고 했지만 그러면 이제 고관절 이슈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뿐히 열었다가 허벅지 안쪽에 힘으로 모으고 다시 열었다가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고관절에서 원을 그릴 거예요. 자, 큰 원 그리지 마시고 처음에는 사과 모양, 그 다음에 메론이나 수박 크기, 농구공 크기 점점 원을 크게 그려주시면 되고 15초 바깥쪽으로 원을 그린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원을 15초 동안 그려볼게요. 자, 반대쪽으로도 갑니다. 하나, 둘. 자, 이때 몸통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너무 밑으로 내리지 않아야 돼요. 곧바로 다시 오픈했다가 크로스, 오픈했다가 크로스. 발끝을 크로스하는 게 아니라 무릎선과 허벅지 안쪽에 힘으로 크로스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엉덩이 바닥에 붙여놓고 엉덩이를 살짝 조이는 느낌도 같이 써주면 좋겠죠. 크로스. 크로스. 골반이 자꾸 움직이는 분들은 이렇게 양 엄지나 손등을 살짝 얹어두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원을 15초 동안 그려요. 자, 발끝으로 큰 원을 그리는데 그 원을 그리는 시작점은 골반,
그래서 골반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골반을 체크하는 것도 괜찮아요. 15초 반대쪽으로 그려볼게요. 자,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 골반을 바닥에 딱 박아두고 그 상태에서 원을 길게 마치 발끝으로 천장을 밀어내는 느낌을 같이 써주시고요. 자, 다시 갑니다. 오픈하고 살짝 조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동작이기 때문에 60초 동안 진행을 해볼게요. 좀 더 열어주고 앤 조이고 조금 더 열어주고 앤 허벅지 안쪽. 무릎과 허벅지 안쪽을 같이 조이는데 그 순간에 엉덩이 근육을 살짝 모으는 느낌을 같이 써보는 것도 자극점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아까 앞쪽 동작하고 나서 누웠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버금이들이 이 지점에서는 허벅지 안쪽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크로스하고 호흡 뱉어주세요. 다리를 모으면서 후. 다리가 너덜너덜 거리지 않게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땀난다. 허벅지 안쪽에 힘으로.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와, 허벅지 잠시 가슴을 안아주시고 발을 모아서 무릎을 서로 멀어지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손은 허벅지 위에 얹습니다. 잠시 허벅지와 이 복부의 긴장을 풀어낸 상태에서 호흡을 크게 세 번 해볼게요. 크게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더 바닥으로 다 가까워지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으아! 여러분, 저랑 캐시 암벅지 힙업튼 버전을 진행해봤는데 저기 좀 찢어질 것 같아요. 우리 버금이들도 한 번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최소 2주 정도는 진행을 해보길 권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